근데 이 시간 아무도 안볼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와. 사람들 진짜 많이 들어오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영. 소영. 다름이 아니라, 아이반, 안녕, 예. 네. 아니요, 아닙니다. 슈퍼스타라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여기 어디냐고요? 여기 어디냐면, 친누나 집이에요, 친누나 집. 친누나 집인데, 지금 저희 친누나가 사이판을 갔다 와서 사이판 옷을 지금 입혀줬는데, 괜찮나요? 너 휴양지 아니고요. 지금 잠실 근처입니다. 잠실 근처. 소리나 소리. 너무 감사합니다. 주방 배경 어쩔 수 없어요. 네. 아, 누나도 재현님처럼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옆에서 누나가 대기 중이에요. 네, 누나를 한번 소개를. 누나 들어와. 안녕하세요. 누나 라이브 방송 처음 하는 거예요. 아, 처음이지. 할 일이 없지. 흑발 넘나 잘 어울려요. 누구 화장하신 거예요? 저요? 저 화장했냐고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사실은 오늘 라이브 방송을 왜 켰냐면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약간 부모님에게 약간 이제 삥을 뜯는 게 아니라 세배를 드리는 거를 꼭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라이브 방송으로 또 부모님도 약간 그 방송 출연 약간 그 의욕이 좀 너무 나셔가지고 이렇게라도 지금 몰래 옆방에 계신데 약간 지금 준비 세팅 중입니다. 입꼬리 너무 예뻐요. 삥이라뇨. 네, 나이 31에 네, 부모님 돈좀 타보겠다고. 장난이고요. 저 혼자 여름 아니라 누나가 사이판이죠? 사이판 다녀왔어요. 누나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송재현 누나입니다. 끝? 끝? 네, 그래요. 저희 누나입니다. 네, 나이는 비밀. 네, 누나가 조용히 하라네요. 이거 라이브 방송 꺼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 이제 착해 보이잖아요, 저희 누나. 착해요. 그렇지. 네. 다들 근데 설날 뭐 하세요? 염님 인기 많으니 누님 좋으시종. 그게 무슨 말이죠? 누나분 이쁘대. 누나 어머,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누나 남친 구하나요? 네, 구합니다. 아니, 중요한 걸 빠뜨릴 뻔했어. 아주 중요한 걸 빠뜨릴 뻔했어요. 네. 아, 설날에 할 말은 아니지만, 저희 누나가, 네, 남친 굽고, 네, 남자친구를 구하고 있어서, 지금, 네, 저희 누나, 가운데 잠깐만 와볼까요? 아, 이렇게까지 부담스러운데? 저희 누나가, 잠깐, 저희 누나 프로필을 조금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 아니요. 저희 누나 재능만. 아, 재능? 어렸을 때 합창단 한 거랑 때문에. 아, 그런 거? 부끄러운데. 저희 누나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MBC 합창단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음악, 그 다음에 미술, 이런 예체능 쪽을 정말 잘하세요, 저희 누나가. 그래서 피아노도 치고,
그 다음에 바이올린도 키고, 그 다음에 기타도 치고, 뭐, 되게 성악, 아카펠라를 네, 했었죠. 그런 동아리도 하고, 진짜 재능이 이렇게 많은데, 사실은 누나가 춤을 추거나 약간 예체능 쪽을 갔어야 됐는데, 근데 제가 춤을 추고, 이제 누나가 지금 공부랑 이런 걸 해서, 조금, 연구실 쪽에 있어요. 연구실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잠실 쪽이에요. 네. 네. 아, 지금 공지를 띄워주셨는데 아주 감사합니다. 재엽 누님 난침 급구합니다. 아주, 아주 좋은 태도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뱃돈 받으셨어요? 지금 세뱃돈 받으려고 라방 킨 거예요. 세뱃돈 받으려고 라방을 켜서 부모님이 꼼짝 못하게 이렇게 라방을 켜서. 봉투 열렸네. 31살 나는. 네. 네. 아무튼 이제 저희 부모님 옆에서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오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누나 이상형 알려달라는데 누나 이야기 조금 더 할까요? 송계획. 누나 이상형 정도는 이야기 해주고 우리 부모님 불러야 돼. 이상형 정도는 이상형, 이야기 해주고. 이상형이요. 좀 지적인 남자, 좀 리더십 있는 남자 좋아합니다. 뭐야? 그럼 리더십 있고 그 다음에 지적이고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이상형이? 그런가요? 이상형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아니 외모. 뭐 외모적인 거를 이야기를 해줘. 뭐 이상향 뭐 이렇게 등치가 있는 사람이 좋다. 아. 아니면 뭔가 마른 사람이 좋다. 뭐 이런 거. 아. 송주선이라니. 전 네. 키가 저보다 컸으면 좋겠고 많이 큰 건 바라진 않지만. 아 누나 키가 몇이죠? 나? 161. 161. 161이라고 합니다. 161이고 그리고 그리고 뭐 외향적인 거를 이야기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외향적인 거요? 물론 저 얼굴을 보긴 하는데요. 솔직해 우리 누나. 우리 누나 되게 솔직해요. 괜찮아요. 극복해보겠어요. 네 그렇다네요. 뭐 남자면 되나요? 성격이 참 좋았으면 좋겠어요. 아, 누나가 되게 센스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센스 있는 남자는 약간 좀 여자가 많지. 그렇지 않나? 네, 아무튼 이쯤 하고 네 이쯤 하고 도윤 안녕 명절 잘 보내. 네 좀 있으면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옆에서 이제 제가 모시고 오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참아가 야 양말 다 신었는데 아빠는 야 아빠 양말도 안 신었다. 어떻게 하면 좋니? 네. 이게 뭐 하는 짓이고 네. 해가면서 네 어머니 아버지 저희 일단 인사부터 드릴게요. 저희 이제 아버지이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니세요. 안녕하세요. 네 재협이하고 우리 네. 딸 에란이 엄마입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얼굴을 보이게 되네요. 그죠? 새해 날에 첫날에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네 네, 가족 라방이죠. 네, 어머니 아버지한테 세배를 네 한번 삥을 아니 세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누님이 멘트 하실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 네. 고마워. 고마워. 이들도 올해 건강하고 복 많이 받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모든 자기 일에 적극적으로 좀 늦었으면 좋겠어. 네. 감사합니다. 진짜로 준비하셨네요. 진짜로 준비하실 줄 몰랐는데. 아 정말. 아 정말 준비. 근데 이거 뭐예요? 이게? 이거 우리 딸 건데 이제 재협이 거는 조금 적고 우리 딸은 좀. 역시. 누나가 더 많이 가져갔다고 하네요. 뭐지?
종이 한 장 차이. 감사합니다. 이거 보여드려도 되나? 보여줘. 근데 이거 상품권이에요? 네, 몇 장 들어있나 봐. 오, 좀 들어있는데? 이렇게 쭉 세봐봐. 쭉 세봐봐. 이거 보여드려도 되나? 이거? 나열해도 돼. 이거 보여드려도 되나? 이게? 어휴. 쭉쭉 이렇게 펴봐. 한 장. 백화점 가야겠어.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아니야? 다섯 장인데? 네. 내가 다섯 장이고 누나가 여섯 장인가 봐요. 누나. 어, 나 여섯 장이다. 아, 누나랑 하나 차이가 나네요. 와우. 여우. 네. 라방을 킨 보람이 있네. 아, 근데 이제는 내년부터는 좀 부지런히 해가지고 집에 좀 와. 알았지? 부산 집에도 좀 자주 와. 집에를 와야지. 우리가 불편하잖아. 제가 그 계속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집에 못 내려가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울산에서 직접 올라오셨어요. 누나랑 저랑 위에서. 사실은 우태 그럼 내가 사랑하지. 누나 일로 와봐. 누나. 네, 사실 누나도 집을 잘 못 내려가서 저보다는 많이 내려가긴 하는데 이제 잘 못 내려가는데 부모님이 저희 설이라서 못 내려간다고 제가 또 좀 있으면 팬미팅도 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못 내려간다고 했는데 직접 또 올라와 주시고 이렇게 또 네, 성공적으로 네 빙을 네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네 아무튼 네. 아 이거 옷 자꾸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가족끼리 왜 입었냐면 누나가 얼마 전에 사이판을 다녀왔어요. 사이판을 갔다 와가지고 가족끼리 같이 입으면 좋을 것 같아서 사왔는데 괜찮나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랑 잘 어울려서 네. 약간 좀 댓글 언니 아버지 이제 들어가시게요? 그래. 들어가서 주무시려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약간 좀 끼가 많아요. 송하와이안. 네. 부모님은 형 누나 같아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약간 좀? 계획됐는데, 이거? 이런 거. 분이랑 닮은 것 같다고? 아니, 분이라고 소리 친구가 있는데, 분이랑 닮은 것 같아. 엄마인 것 같은데? 한국은 지금 몇 시냐고요? 2시 47분이요. 여기 한국인데, 네. 네, 오늘 떡국 먹었습니다. 떡국 저희 어머니가 사고를 되게 깊게 우려주셔가지고 네, 만둣국 했는데 짱이에요. 만두도 직접 어머니 다 하셔가지고 저희 어머니 요리 진짜 잘하세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버지도 오시자마자 엄마 김치 먹으려고 사람들이 막 우리 집에 막 찾아온다고 그 아파트 안에서 완전 난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근데 제가 뭐 어머님이긴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김치나 이런 거 항상 그 김밥이랑 김치 싸주잖아요. 어디 놀러 가면 저희 엄마 김밥이랑 김치 먹는다고 제 걸 다 뺏겼어요 항상. 맨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옆에서 제 라방 보지 마세요. 뭔가 들려 내 목소리가 옆에서. 엄마 밥 먹방 찍어주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저희 어머니 밥 찍어드릴게요. 저희 어머니 그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혹시 응답하라 보셨어요? 응답하라에 보면은 그 아 뭐 조금밖에 안 했어 하는데 이렇게 턱 내려오는데 진짜 큰 대야에다가 턱 내려놓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그래요. 딱 저 아 이거 보면서 아 진짜 우리 엄마랑 진짜 뭔가 공감이 너무 됐어요.
이게 4인 가족인데 거의 뭐 한 일주일치 먹을 양을 하니까 그 음식이 질려가지고 맛있긴 너무 맛있는데 양 조절을 엄마가 아 양 조절 항상 실패한다 이러면서 턱 이런 대로 지금도 잡채가 거의 한 솥 있어요. 한 솥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밥 다 먹었나? 여기 한 솥 있나? 아무튼 네 넣어놨어요. 아, 네. 어제 소리 김밥 쿡방 봤는데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어머님이 경상도 분은 아니신데, 근데 손이 엄청 크세요. 네. 완전 짱 커요. 아, 저희 집이냐고요? 여기 저희 집이 아니라, 저희 누나 집이에요. 누나. 누나가 지금 이제 잠실 쪽에 있는데, 일하는 것 때문에, 네. 어, 누나랑 같이 안 살고요. 저는 따로 살고 있습니다. 네. 머리 한 번만 털어달라고요? 왜? 어, 네. 설날 예배 당연히 들었죠. 네. 어머니랑 쿡방에서, 네. 다음에 진짜 쿡방 꼭 할게요. 네. 누나분 썸바디 보면서 어때서 누나 약간 좀 출연해줘서 누나 나랑 같이 이야기 좀 해줘. 나? 아 동생 나와서 저는 되게 오그라드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고 아 그래서 채널을 몇 번을 돌릴 뻔했는데 어 그래도 마지막에 작품하고 뭐 이런 거 보니까 되게 대견스럽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동생의 무대를 많이 본 적이 없어서 맞아. 네, 이번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본 적이 없어. 되게 뭔가 아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지 않았나. 네,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오, 의외인데. 누나분 남자 원픽이 누구신가요? 뭐야, 나 빼고예요? 나 빼고? 하트 먹는 거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질문부터. 누나 원픽. 썸바디 2에서? 네. 썸바디 2에서? 그러게. 아, 참 죄송한데. 아, 저는 그, 뭐지? 도윤 씨? 아, 도윤이. 도윤아, 지금 있니? 도윤아. 아, 도윤이가 원픽이래요. 저희 누나랑 웃는 거 진짜 닮았죠? 약간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막 닮은지 모르는데 저희 누나랑 저희 가족이 약간 웃는 거 되게 닮았어요. 어? 유난! 새해 복 많이 받아! 아 그리고 약간 사실 가족들끼리 약간 뭔가를 준비했어요. 사실은 옷을 입고 아, 의도치 않게 누나가 또 이거 생일이란다. 설 선물로 줬는데 가족들끼리 좀 이따가 뭔가가 올라올 거예요. 네. 얼굴이 겁나 작아요. 감사합니다. 뒤로 가야겠어. 몇 개 질문만 몇 개 이제 받고 이제 라방 종료할게요. 8분 딱 3시에 네, 라방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네 물어봐 주세요. 여자 원픽 물어본데 여자 원픽? 아 여자 원픽? 이거 민감한 상황 아닌가? 아니지 누나가 본 대로 이야기를 하면 되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네. 혹시 모르잖아.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어, 재회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아. 어. 잘 안 보여. 오늘, 내일, 모레 뭐 할 예정? 연습할 예정입니다. 가족들끼리 뭐 있고. 어, 무무스. 네. 아, 오늘 라방 키고 부모님한테 세배했어요. 네. 네. 맞아, 저 라이브 약간 잘 안 하는데 라이브 방송 잘 안 하는데 오늘 약간 특별하게 좀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그런 라방을 하고 싶어서 켰거든요. 어?
제범이요. 아 진짜? 아 오빠 아니요? 아 우리 사촌형, 사촌형 들어왔어. 대박이야. 아 그래요? 어 누나 갑자기 빠졌죠? 네. 어 누나 아직 못 만났어요. 저희 가족이랑 네 저희 뭐 소리랑은 약간 좀 네 아직 천천히 저랑 소리랑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촌형 찐 소재로 재범이 나왔어? 어 재범이 형 여기 있어. 어디에? 재범아 안녕. 안녕. 저희 어머님입니다. 네. 안녕. 저희 어머님. 저희가 이렇게 집에서 잠옷바람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와이 톤은 위에 옷은 입고 있지만 그게 다는 잠옷바람입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아 미치겠어. 네. 네, 엄마 또 저런 모습을 또 이렇게 보게 되네. 네. 작은 엄마 최고래. 엄마 방송 나가셔야 해. 재범아, 재범아? 진짜 있잖아. 이 큰 집 놔두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응? 작은 엄마 지금 서울에 와 있는데. 어떡하면 좋아? 우리 아들 딸이 말을 안 듣네. 아 진짜. 어. 우리 집이 울고 있다. 울고 있어. 불효자는 웁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고 부모님이 올라오셨어요. 어떡하죠? 송머니 송머니 돈 받으래. 절 받으래 참. 다들. 지금 봐주시고 계시는 1200, 거의 1300분 되시는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네, 새해에는 정말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네. 응? 집에 와서도 해. 다음에는, 울산에서, 약간 어머님이랑 그 쿡방 한번, 저도 한번 할게요. 쿡방. 할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 밥을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한번 하면은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네. 이럴 거면 유튜브를 할 걸 그러나? 해야 되나? 무들무들 쿡방? 무무? 재무? 쿡방? 재무라니까 좀 이상하다. 무무랑 인스타 라이브 하면서 저희 퓨전 요리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퓨전 요리 쿡방 한번 할게요. 네 유튜브에 한번 나와달라 이 말이구나. 제협의 무들렘. 그런 거 좋죠. 3분 남았어요. 3분 후에 종료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설날에 집에서 1200분이 봐주시고 소리랑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되게. 제협의 소리 좀 전에 한 게 뭐야? 그거 찍었다 보여. 좀 이따가. 네. 내 냄새가 어떻길래? 감사합니다. 소재에 너무 관심 있게 봐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항상. 소리가 난다. 네, 소리 너무 이쁘죠. 네. 소리에게 왓제엽. 제엽의 소리. 다들 소리 이야기가 진짜 많으시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게. 오늘 아침에 그냥 막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면도는 했어요. 면도는 하고 면도 이야기가 참 많았었는데 항상 방송에서
썸바디 멤버들과 항상 같이 연락하죠. 네. 또 한 번 등장. 옷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엑스라지인데 제가 근데 거의 한 티셔츠는 110이나 115 정도 넘어가야지 입어요. 안 그럼 너무 타이트해서 제 몸이 안 커 보이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엄청 크답니다. 네. 엄청 커요. 제 몸이. 팔다리도 생각보다 길고요. 안 그래 보이지만 네. 이거 1분 남았네요. 3시 되면 이제 끝. 발 사이즈 265요. 빠르게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무님 귀여워요. 저는 안 귀엽군. 발 사이즈 265. 네. 무무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들 많네, 되게. 키 180입니다. 팬미팅 스포 안 되고요. 직접 와서 봐주세요. 몸무게요? 몸무게가 네. 7년 다녔지? 저기 네. 썸바디 2 출연진님들 갑자기 또 출연하셨어. 울산에 놀러 한번 오세요. 갑자기 초대해 집으로.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사드리든지 아니면 맛있는 거 해드리겠습니다. 엄마 진심이야? 지금 울산에 한번 오세요. 지금 애들 지금 아 당연하지. 애들 초 이거 어떻게 정무밖에 없는데. 아 정무밖에 없어. 어 지금 진짜 애들 초대해 울산에? 어 초대해봐. 어 진짜. 또, 그래서 또 재엽이 집도 한번 와보고 참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어 저희 어머니가 초대하시는 거면은 다들 각오하셔야 돼요. 왜냐면 약간 이제 누나가 한번 친구를 집에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딱 어머니가 딱 요리가 시작되자마자 누나가 조금 심한 말일 수도 있는데 약간 사육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끝도 없이 먹이거든요. 그 타이밍이 없어요. 쉴 타이밍이 없어요. 이제 저희 집 도착하자마자 이제 잠자기 전까지 계속 먹어야 돼요. 뭐 밥, 그 다음에 과일, 뭐 커피, 그 다음에 뭐 다과 뭐 그렇게 그 계속 하면은 이제 잠잘 때까지 계속 먹어야 돼요. 네, 저희 어머니가 되게 그 챙겨 이렇게 사람들을 챙기는 걸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네. 주소를 올려달라. 아, 무무는 염림 없이 가실 듯. 3시 1분이 됐네요. 네, 그러면 다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제가 한번 새해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촐하지만 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안녕 여기서 라방 종료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